말씀 나누죠. 로마서 40번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케냐 사람은 하쿠나 마타타. 그 케냐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부터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빨리빨리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입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습관처럼 붙어 있더라는 거죠. 음식을 씹으면서 계산하러 나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나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의 입에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쿠나 마타타가 습관처럼 튀어나온다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는 라이온킹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스와힐리어 구문입니다. 말 그대로 옮기면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No problem. 안 목사님이 I am no problem이라고 서교 씨나 이야기해서 한국에 있는 분이 그거 진짜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No problem이에요. 걱정거리가 없다. 어차피 되어질 일이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재밌는 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민족이나 국가들이 전부 가난한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바누아트 같은 남태평양의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명의 혜택을 크게 입고 있는 나라들일수록 빨리빨리, 허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 순위표를 보면요, HP라 그래요. 행복지수 순위표를 보면 하쿠나 마타타를 입에 달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가난한 나라들이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고요. 방글라데시가 1위입니다. 빨리빨리 허리를 외치면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고 있는 강대국들이 하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세계 178개국 중에 미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15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70위에요. 한때 세계를 양분하여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나라가 최고 꼴찌라니까요. 한국이 102위.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도 가봤고 바누아트에도 가봤어요. 비가 약한 저는요. 거기 가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수 없어요. 다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잠자리도 너무 불결하고 불편해서 꼬박 며칠을 뜬 눈으로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미 문명의 이게 중독이 되었다라는 증거겠죠. 당시 저에게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 그러는 걸까? 그렇게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가난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이 물밀듯 밀고 들어왔어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고 선풍기, 에어컨, 핸드폰, TV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문명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교육열이 높아졌고요. 삶의 구도가 하쿠나 마타타에서 경쟁 구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많은 신종 직업이 창출이 되고 소득이 높아졌어요. 국민 소득이.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이 더욱더 예의 있는 쿨한 사람으로 변했고 공중도덕이라는 게 심지어 법에 의해 규정되기까지 했어요. 싱가포르처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급속히 추락을 해버렸어요. 환경이 나아졌고 원주민들이 그나마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행복이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했던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가 생산해낸 그런 문명의 이기와 본인들의 열심과 노력을 버무려서 멋진 인간적 성숙과 환경의 진보를 이루어냈더니 불행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내 모습 이대로에 만족하고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과 석회가 가득한 물, 지저분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다 나은 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라는 목표가 생기자, 희망이 생기자 현재의 나가 굉장히 불편하고 창피하고 심지어 불쾌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희망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희망이라는 게 생기자 인간들이 그때부터 빨리빨리 어디론가 분주하게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 만큼 행복이 떨어져 나가요. 원래 희망이라는 단어의 히자는 바랄 히자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 바랄 히자와 드물 히자를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드물 히자가 바랄 히 옆에 벼화변이 붙으면 드물 히자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그만큼 성취하는 이가 드문 거예요. 희망은요. 그냥 희망이에요.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인간이 보다 나은 나, 보다 나은 미래라는 희망을 향해 죽어라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로또 한번 맞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행복을 잃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나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향해 달려요. 발전 없는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 되고 심지어 악한 인생으로 평가받아요. 오죽하면 유치원 애들도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더랍니다. 어린 왕자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힘이 세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애들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인간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러한 발전과 성숙을 에너지로 삼아서 역사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담적 사고가 아이들에게서까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고 그러한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성 챙기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건설하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결국이 파멸, 파괴요, 불살라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건설해 놓은 보다 성숙한 인간상과 보다 발전된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불살라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뭇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초계같이 된다는데
이 초계라는 단어, 코쉬라는 단어가 말라 비틀어진 집이에요. 역사 내내 건설한 이 집이, 그 나라가 말라 비틀어진 코쉬, 집이라는 건데 그거 다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 성도에게도 떨어지는데 그 불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성도는요, 그 마지막에 떨어지는 불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받게 돼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불같은 시험. 그래서 그들이 세우고 있는 육의 집, 역사라는 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불사름을 당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역사라는 집과 자아라는 집이 그의 인생 속에서 불태워진 자들에게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인생 속에서 그게 불태워진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치료하는 광선, 즉 그들을 성도로 완성하는 광선이 될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게 다 타야, 고린도서에 나오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그거란 말이야. 공력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라는 기초와 예수라는 집만 남긴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전혀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나라, 육의 나라, 세상 나라를 열심히 건설한 건축자들은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의 날에 무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오죠 거기. 무하기 위해서 간수해 주신대요.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창조라는 거, 첫 창조라는 건 불사람을 목적으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바보예요? 불태울 걸 왜 만드시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도에게 뭔가 가르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하늘과 옛 땅은 그곳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는 불살라지기 위해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역사는 불살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살라버릴 걸 창조하셔서 그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넣으시는가? 시편 28편으로 가보세요. 4절.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이 뭘 자꾸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역사라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요걸 알게 하기 위해 불살라버릴 첫 창조를 창조해놓고 결국 마지막까지 열심히 뭘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옆에다가 떡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방국 옆에 개미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걸 불사른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슨 영화처럼 막 불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열심히 자가 발전을 해서 자체 발광을 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시험장인 거예요.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비치신 주가 그들을 확 비추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태양 앞에서의 그 화려한 네온사인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그 호황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멋진 네온사인이 해가 살짝 뜨기 시작하면 쓰레기처럼 더러운 곳으로 드러나버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건 밤에는 멋있어요. 이 밤 같은 세상에서는 멋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태양을, 빛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쓰레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내내 인간들의 자가 발전을 허락하세요. 어디까지 쌓아올리나 보시겠다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자기들이 거할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옆에다가 꽝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천국이냐 보라는 거죠. 이 역사는 그렇게 인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민망하고 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항복이 나오는 거고 진정한 순종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역사 내내 열심히 했는데 아니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불살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열심을 자기의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인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열심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게 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건 원래 없음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외에 존재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없음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박 예수 박 모든 게 다 없음인데 이 없음이었던 자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을 있게 하신 이의 은혜와 공로를 찬송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단순히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그만 어떤 걸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제발 좀 알아먹으시란 말이에요. 죄는 없음이라는 자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래 티끌이었습니다. 아담아, 흙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먹는 개념, 티끌이라는 걸, 흙이라는 걸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흙을 막 이렇게 주물럭거려갖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젓가락으로 푹 찔러봤다. 이게 아니라, 없었던 거라는 걸 어떤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에요. 그래서 흙이란 말이에요. 저는 원래 티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티끌, 즉 없음일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습니다라는 요 고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됨에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이 일조를 했다고 믿는 모든 존재의 자기 자리 이탈 요걸 설명하기 위해 마귀가 동원된 거고요. 그 마귀는 자기 자리를 처음으로 이탈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 그 마귀, 이러한 죄악된 세력의 총화인 그 마귀라는 실체가 동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 자기 자리 이탈과 그 자기 자리 오해가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야. 그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휘브리스, 교만이죠 이거는. 그건 그것도 역시 자기 자리를 벗어나다예요. 죄, 교만, 아마르티아, 휘브리스 이게 다 지 자리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의 자기 처음 자리를 잊고 아니 생각하지도 않고 원래 자기는 있음이라고 우기는 거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나. 그러한 오해에서는 반드시 자기 주체성 확립의 시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체성 확립의 과정에서 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그게 행복이라며 착각하고 사는 게 역사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를 증명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으라고 돈 버는 거죠. 그거 벌어서 하루에 네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끼 먹는 사람. 난 재벌 회장들 일과를 보면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를 차 안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거 해요?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굉장히 부러워해주는 거, 부러워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의 정치가이면서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 인간들의 자기 군주 만들기의 열망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군주가 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골고루 적당히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사랑을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군주도는 다 읽어야 돼요. 정치가는 다 이거 읽어야 됐어요. 그때. 또 군주는 자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처럼 보여야 된다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군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체 화장놀이죠 이게. 위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군주 되려면. 이게 모든 인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짓밟을 때는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감히 복수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건 무슨 논두렁 양아치들의 행동 강령도 아니고 양아치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때리려면 반 죽이라 그래요. 대충 때리면 꼭 복수하러 온다고. 이게 군주론이에요. 정치학의 고전이요. 정치가들의 필독소라는 군주론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이건 단순히 정치가들의 행동 강령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로 삼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합의된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니 국가지상주의니 뭐니 하면서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테디셀러예요. 이것이. 쇼를 하든 연극을 하든 폭력을 휘두르든 표리부동이나 속임수를 동원하든 열심을 가장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군주의 자리를 확보하고 사수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요거는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죠. 너만 왕되면 된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군주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며 선이고 군주의 자리를 뺏기는 게 실패고 악이라 그래요. 이게 세상 나라의 군주가 꼭 숙지해야 할 삶의 원리죠. 그러나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정확하게 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려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그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과 싸울 때 복수하지 못하게 반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왼쪽 밤을 더 대주라 그랬어요. 남을 짓밟아서 자신의 권위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밟혀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군주론으로 대표되는 힘의 원리의 세상은 내가 주임을 증명하고 내가 가장 착하고 성숙한 자라는 걸 입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자기 주체성 확립, 존재성 확립이 존재의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 홀로 주체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창조자 앞에서 자신의 처음 자리, 없음이었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그 창조자의 은혜와 긍휼, 생명력을 선물 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존재하며 그분의 뜻을 그려내며 사는 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아담 군상들은 빨리빨리를 삶의 모토로 해서 역사 속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의 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곳으로 나는 반드시 갈 거니까.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지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데에 내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이끌림에, 이끌리는 삶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묵시 속에 완성해 놨기 때문에 No problem.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랬을 때 강도가 얼마나 면목 없겠어요. 죽을 때까지 강도짓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No problem. 하쿠나 마타타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참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 행복, 복 계속 나와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복인지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복은 빨리빨리 hurry up 하면서 자아성취와 자기 주체성 확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행복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 그 자아라는 나라의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게 행복이라 그래요. 건축자들은 항상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울타리 밖으로 집어던지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은 행복의 정의를 완전히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성취하여 얻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넙죽 받아 챙기는 거, 이걸 행복이라 그래요. 이 구절은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그 사실이 탈로가 날까봐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그 실체를 보게 만들었죠. 다윗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다윗의 자의식은 원수를 두 번이나 살려준 사람, 아무도 대항하지 못한 골리앗을 물맷돌 다섯 개로 물리친 용감한 사람, 이게 다윗의 자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체를 그냥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껍데기를 확 벗겨봤더니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는 모태 중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러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정해진 바세바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능력도 없고 이미 저질러졌어요. 죽은 우리아를 살려낼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일은 벌어졌네. 그때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확 폭로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댄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 얘기 듣고 쓴 시편이에요. 32편이.
7절을 보시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가리우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칼립토예요. 그 단어는 덮다, 숨기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아피칼립토라는 단어와 바로 그 앞에 사심을 받다, 아피헤미를 동의어로 채택하여 쓰고 있어요. 7절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그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건 묵시 속에서 완료될 성도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리고 덮는다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은 의인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여전히 죄를 지었고 마지막에는 아주 더러운 배설물처럼 살다가 왔어요. 근데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면 된다. 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본문 8절로 가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가계부 쓰는 사람들 계시죠, 여기? 저는 그 가계부 쓰는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보질 못했기 때문에. 가계부 쓰면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차변에는 수입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지출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장부 차변에는 우리의 선과 의가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된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성경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는 기록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변에는.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에는 칸이 모자라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을 하나도 기입하시지 않는다. 이게 로기조마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거기에 대변에 적힐 수많은 일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적으신다. 이게 멜로기세타예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죄를 대변 항목에 안 적으신다라는 뜻이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덮음, 덮으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게 역사이며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의 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 한 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사망 직전의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부어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8절에도 똑같은 로기조마이,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6절로 가보세요. 오늘은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란 어구에서 이 여기심을 받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로기조마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차대조표의 차변 항목에
전혀 기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없다 그랬으니까 차변 항목에 전혀 들어갈 게 없는데 당신이 준비하신 의를 그 차변 항목에 로기조마이 임퓨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이해에 아주 중요한 키예요. 수없이 나와요. 로마서에.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내리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판정권자의 권한으로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팩트는 아닌데 이게 로기조마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팩트를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imputation, 전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팩트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전가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실체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실체 파악, 자, 인식.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 낫죠? 라고 우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인정하고 수긍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격발되는 우리의 주관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예요. 일한 것이 없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제가 풀어서 번역을 해볼게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염소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일했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5절.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요게 이거예요. 나는 흙이었어요. 그냥 흙으로 있었는데 먼지였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존재되라. 창조의 말씀이 떨어져서 창조물이 되었을 때 이걸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인정하는 거. 요게 일한 것이 없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그냥 유아적으로 좀 생각 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 이게 역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그 목적을 다 수행하면 불살 없어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보편적 아담 군상들의 일을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다라고 번역이 된다는 엘가조마인데 이건 노력하다예요. 노력하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자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 존재성 챙기기, 자기 주체성 챙기기에 모든 노력을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빨리빨리 이걸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들의 그러한 노력은 혹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가 은혜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자기가 일한 대가로 여기지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4절 5절이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가 한 일을 들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디카요수네, 짜다크. 뭐라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의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개념과 달라요. 성경이 기록될 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헬라의 철학자들이 의의 개념을 워추, 미덕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의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의롭다 그러면 뭐가 대단한 의인, 잘 뭐 착하게 잘 산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니카요 순의 자다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그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생명력을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은 그 생명력을 받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근데 얘가 고만 나도 내가 힘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먹여주려 그래. 엄마 고만 좀 먹여줘.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만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게 불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교수 맞습니다. 더스트 맞습니다. 먼지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만을 꼭 붙드는 자, 믿는 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4절 5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로마서 전체의 진술이에요. 잘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콜 키예요. 로마서 전체의 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코어 키고 그걸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내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박국에 그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율법 이전 사람의 대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율법 이후의 우리의 대표 다윗.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율법 전이나 후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명기가 된 바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전에 지은 죄가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예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언어로 보면 이게 십자가가 서기 이전에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에도라고 나오죠. 26절에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때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 제물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다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지겨워요 아주 이제. 그죠?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웅변하죠. 그리고는 그런 즉이라고 4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즉,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절부터 아주 원색적이며 강력해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어낸 게 뭐가 있냐? 그래요. 자, 바울이. 유대인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으로 얻어낸 게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된 것에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으로 보탠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쓰레기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겨주시다. 로기조마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마누라 팔아먹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그리고 130살이 넘어서도 계속 첩을 얻어서 그들아 얻어서 자식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의로 로기조마이 여겨주신 거예요. 차변 항목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차변 항목에 하나님이 의를 쭉 기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면모를 보면 다 자기 인생이 아니죠. 아브라함, 사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갈 때 우를 떠났어요. 사라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 그럴 때 비웃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믿었대요 그거를.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이 별로 달갑지 않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변 항목을 하나님이 싹 지우개로 지우더니 차변 항목에다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걸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언제 그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차변 항목에 자기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겨주시다예요. 로기조마이.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덮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처럼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지금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냐? 아브라함은 쓰레기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 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 그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기에서 율례와 법도, 계명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토라, 후카,
미스바는 다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막 헷갈리죠 지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떤 시대 사람인지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거 다 율법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에요. 율법은 시내산 BC 1500년 모세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율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아브라함이 율법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만 몰래 살살살살 율법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단다. 이게 율법이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켰다 해요. 율법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 진리를 알아먹은 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 그런 어떤 구체적 세목 몇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야곱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를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왜 죽어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며 그 언약 성취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가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건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아,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사는 거구나. 이거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꾸 요즘 이제 새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에베소서 강해 중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갔습니까? 그들이 왜 천국에 못 갔죠? 제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지.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 이해도 못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의가 덧입혀져야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무슨 아담과 하와가 왜 지옥 가요? 천국 갔어요.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라고 진 거 아니에요. 산다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개념과 예수를 믿는다 이 개념을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로 가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래요? 율법의 세목을 지켜내는 거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여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다른 말로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은 다 그냥 쓰레기이며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잘 분별하여 지켜내고 수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은 노자의 도덕경에도 똑같이 나오고 불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가 창조에 나가는 새 창조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거. 새 창조의 자리로. 주여, 왜 당신의 때가 아닌데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한 말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 말씀 자체가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시 역사라 그래요.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주라는 걸 아는 자리로 내가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그걸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가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장악하여 사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지키죠. 근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장악이 됩니까? 포착이 돼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포착하여 당신이 이끄는 곳으로 끌고 가죠. 이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줍지 않은 도덕 윤리의 수준을 갖고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왜 말씀대로 안 사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말씀이 뭔지는 아냐고. 말씀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정의, 구원에 대한 정의, 죄인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인간들이 어둡지 않게 훈계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려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는, 그 세목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본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복을 받았다는 창세기의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기특한 행위를 해서 점수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처음 자리를 자각하고, 아, 난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처음 자리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당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믿는 자가 되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등장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루터가 잘못 본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아닙니다. 로마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이 격발해내는 자기 부인인 것이지, 우린 아니구나, 이런 자기 부인인 것이지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도 열심을 부려서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행함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행함이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는 행함일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며요.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만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행함은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나오는 행함,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로 가서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행함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어떤 토론의 석상에서 바울은 아니다, 무슨 행함이냐, 야고보는 행함이다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 아들을 바쳤잖냐 그래요. 그래서 혹자들은 자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행함이다 그래요. 오늘 마다들 다 잡을까요? 오늘 그냥? 둘째, 케빈 너무 안심하는 것 같다. 마다들 아주 잡아버려 오늘? 그건 몰렉에게 제사지내던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마다들 잡아서 자기 복을 구했다니까요. 그럼 행한 거예요, 그거? 마다들 잡았잖아요, 신에게. 몰렉이라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우상 섬겼는 줄 알았는데 성전 안에 그 제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로 시작해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오는 게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아, 선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어딨니? 근데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의 됨됨이나 성숙의 정도나 성취의 정도 이런 걸 갖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니까 축복받은 사람, 구약 때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절이요. 니들이 진짜 그 긍휼을 안다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사람을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이 성취한 성숙의 정도나 그들이 한 착한 일이나 나쁜 일 이런 외모로 갖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축복받았느니 저주받았느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걸 행함이라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는 야고보서를요.
지금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 그 긍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못된 행위들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진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안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떤대요. 귀신들도 두려워 떠느니라. 그러면 적어도 귀신들이 우리 믿음보다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귀신들은 계속 두렵고 떨어요.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언제 오는지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인간들만 몰라요. 성도라고 하는 인간들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덮어야죠. 근데 귀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원래 마귀, 사단, 귀신, 이건 나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도 있음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모든 존재의 악마적 속성의 총합으로 상징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존재가 있긴 있지만 그걸 모형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나도 내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기겠다고 튀어나온 게 마귀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자기 자리를 이탈한 루시퍼가 등장한 거니까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귀신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홀려낸 신앙지상주의, 빌리비즘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는 건 자존심 상해서 싫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인 천국이어야 돼.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역시 내가 주인공이에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히브리어가 그 어근이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혼용해서 같이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갖고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어머니 자궁 속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이 되어서 어머니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일 수 없고 생명일 수 없는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 탯줄을 제거하고 홀로 있음의 흉내를 내는 고깃덩어리, 이거 유산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은 절대로 그 긍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고깃덩어리예요. 뿌리 뽑힌 풀,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예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헌금, 선행, 구제, 기도, 전도, 예배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불교에도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은 폭탄, 박격폭탄이 날라와도 하루 5번씩 꼭 기도해요. 예배? 우리는
골프 약속만 있어도 빠지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안 빠져요. 그러면 믿음 없이도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면서도 여전히 손이 이렇게 벌벌 떨리죠? 역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네요. 자, 헌금은 똑같이 하는데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자기 자랑으로 챙겨갖게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은 역시 저는 쓰레기네요로 가는 거예요. 구제, 착한 일, 선한 일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진심의 어린 구제와 선한 일을 합니까? 다 나의 면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도는 예수께로 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걸 자기 자랑으로 다 챙겨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지적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긍휼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그 탯줄, 나에게 꽂혀있는 하나님의 생명선이 떨어져 나가면 난 죽는다라는 이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됨의 자각이 맨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으세요? 아니면 병 걸릴까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오면 평안이 아니라 부하가 침이죠. 이건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왔더니 독감이 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천국,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천국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한 분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 천국, 내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구원 이런 거 없으면 예수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라면 초가삼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처음 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자각하는 게 성도의 본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예수가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예전에 그 80년대 하이틴스타였던 박미령이라는 탤런트가 무당이 됐어요. 그렇게 이쁘고 똑똑했던 여자가 갑자기 신이 내린 거예요. 받기 싫어요, 자기는. 뭐냐고요? 잘나가던 탤런트가 무당이 됐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런데 안 돼요.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가 생기고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무당이 됐습니다. 그 즉시 기적을 일으켰어요. 작두 위에서 뛰는데 머리카락도 잘라지는 작두 위에서 맨발로 뛰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쳐.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걸로 구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든 걸 털어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 믿고 착한 일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뭐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이 그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아이 괜찮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맨날 지고 살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모함당해야 되고 아이 싫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끌고 가는 방향이 달라요. 나는 내 믿는 신을 의지하여 이렇게 착하게 산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꼴이라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군요.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간다니까요. 우린 무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무당이 사는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모신 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일을 하는 내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경륜이 되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려내는 도구라면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어차피 긍휼로 우리는 평등하게 된 자들이고 이 땅에서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야 니들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니들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많이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훌륭한 인격적 성숙과 뭐 선한 일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긍휼로 구원받는 거네. 그때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가르쳐줄 때 그 낮아짐을 맞네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행함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도와준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네요. 얘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실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되네요. 그 전에는 도와드렸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언약이 성취가 안 되니까 와이프도 팔아먹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모리아산에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난 몰라요. 어차피 살려내시던지 아니면 딴 놈 데려다가 또 만드시겠죠. 자기 부인의 자리지 거기는 나는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바쳤습니다가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라합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던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에게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아니구나. 난 저 나라에 속해야 사는구나 라고 내 인생 전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이 아브라함과 라합으로 등장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행한 행함을 본받아서 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본받는 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예요. 몰래에게 아들 바치는 자.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누가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근데 전부 자기들이 뭘 해서 예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그게 긍휼을 구하는 자, 어머니의 탯줄의 소중함을 아는 자,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끊어지면 유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힘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모두 은혜의 산물임을 알게 되어서 나눔과 구제와 선행의 삶이 문득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문득 나와요. 그러다가 또 아까워서 주머니 움켜쥐고 또 말씀과 나의 접촉점이 생기면 그때 또 그렇지. 이게 진짜 가치가 아니지 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변화 또한 나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에요. 사유가 된다는 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는 이렇게 야 무슨 행함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랬다가 딴 데 가서는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네?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데 편지 쓴 거 보세요.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딴 데서는 야 자유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런 모순되는 설교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성경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다 가셨다니까요. 뭐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예수의 긍휼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의 새끼다 그러면 맞습니다로 가게 되는 거고 야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 모양이니까 예수의 긍휼로 저는 구원받는 거죠.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의 긍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가 옳은 설교고 뭐가 그런 설교라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붙드는가를 봐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자기 걸 다 내놔버린 거예요. 헌금 정도가 아니라 십일조 정도가 아니라 재산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아 역사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에 전혀 기여가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만일 성령 받은 자들은 전부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야 돼요. 안 이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전부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향성으로 나타나고 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이 접촉점이 형성될 때 나타날 텐데 그때 야 우리가 요리로 가는 거구나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같이 모여 살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마게도냐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바울 말만 듣고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제발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쫓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뭐예요? 이게 우리 먹여 살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게 우리 살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빵덩이를 헌금 봉투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죠? 그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과 의의 이야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다 쓰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더라 해서 시작돼요.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근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뭘 보고 도대체 넌 의롭다, 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 때는요,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 318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박살내고 개선행진한 바로 그 다음이에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다 참수해버리고 로뎀나무에 머리 박고 메추리처럼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무서워요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겼어요.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곤방 두려워 떠는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라고 멜기세덱이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다시 그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 방패야. 무슨 말이죠? 방패는 뭐예요? 공격을 가리는 거예요. 감추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내가 네 방패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런 사람 맞아. 맞아. 그러나 내가 네 방패란다. 그래놓고는 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맞네요. 금방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4개국 연합국 이기고 왔고 멜기세덱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덮으신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걸 의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알아먹는 이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 자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생활 속에서, 혹은 직장생활 속에서 승리와 패배의 삶을 번갈아가며 살면서 하나님의 주체 되심,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배우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나 대신 먼저 헌금, 그 속전으로 드려지신 예수를 찬송하다가도 때로는 그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역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면 돼요. 구제를 하면서 예수의 긍휼을 조금 맛보다가 그러한 구제 속에서도 나의 안일과 편안함을 챙기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No problem. 하쿠나 마타타로 가는 거예요. 이걸 행복이라 그래요. 이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왜 안 행복하냐고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유치부 샛별이가 식사 기도 노래를 배웠다 그래요. 근데 조금 다르게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샛별이는 그걸 잘못 좀 배워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 아빠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었다죠? 맞네.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렇죠. 뭐. 난 유치부 선생님이 이게 설교 원고를 나한테 보내왔는데 난 영화 무슨 시놉시스인 줄 알았어. 세상에 영화 감독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진짜 복된 거죠. 근데 언니 하은이가 고쳐줬대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느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지 아빠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럼 양식 안 주시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감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양식 안 주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 안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피는 먹이세요. 예수의 살과 피는 먹이세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를 떠나 아사 직전의 상태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어찌 복된 상태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쿠나 마타타 케세라 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살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삶 그 속에서 이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하며 행복해 하시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영생을 선물 받는 자, 그들이 복된 자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었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생명 삼아주시니 하나님 그게 어찌 복된 소식이 아니며 그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